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미포입니다. 제가 오늘은 요즘 그냥 평소에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준비를 했는데 이걸 겟레디 위드미로 풀자고 하기에는 조금 메이크업 튜토리얼 느낌이 더 강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지속력이 엄청 중요한 날 할 수 있는 핑크 형광등 탁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메이크업은 제가 쇼츠로도 페스티벌 메이크업에서 아주 빠르게 간단히 보여드렸던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제이미포유가 메이크업을 제대로 어떻게 하는지 따라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쇼폼, 그 쇼츠나 릴스 특성상 슉슉슉슉 지나가니까 전혀 따라 해보지 못하겠다 라고 속상했던 우리 미우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영상이고요. 그리고 약간 퍼스널 컬러를 굳이 나눠보자면 뉴트럴 톤에 가까운 핑크 브라이트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여름 브라이트 톤. 근데 이게 여름 쿨톤들에게는 되게 잘 맞을 수 있는데 또 열아들이 하면 모르겠다. 저랑 퍼스널 컬러가 아예 극과 극이다,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메이크업에서 지속력 부분만 탁탁탁 야무지게 챙겨서 달아나시면 되고요. 저랑 퍼스널 컬러가 조금 이렇게 일맥상통한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유용하게 보실 수 있는 메이크업 영상일 것 같아요. 말이 왜 이렇게 긴지 그만 말해. 자 이제 메이크업 시작해. 그냥 제이미포유 너무 말했어. 제가 요즘 요 메이크업을 하고 외모 일단 주책맞게 시작을 해볼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메이크업을 하고 셀카 올리고 영상 올리고 이랬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 메이크업 너무 이쁘다를 떠나서 외모 성숙이라 아이 부끄러워라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또 저도 솔직히 사람인지라 그런 말 들으면 너무 업되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메이크업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칙칙한 얼굴을 팍! 형광등을 탁 킨 것 마냥 화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니까 정말 기대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은 패드로 얼굴을 쓱쓱 피부결 정리 탁탁탁탁 해주고 얼굴에 열이 너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베이스 지속력을 위해서 요 셀퓨전씨 냉장고 스킨 패드 나오셨고요. 요런 거 하나 얼굴에 탁 붙여서 길게 할 필요도 없어. 한 3분 5분 정도 얼굴에 붙이고 계시면은 얼굴에 열이 싹 내려가거든요. 이 셀퓨전씨 아니더라도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스킨패드 같은 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3분 5분 붙이고 계시면 열 내려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3분 5분 정도 붙이고 그 시간에 뭐 썸남이랑 카톡을 하시든 이렇게 저처럼 비염약을 뿌려주시든 뭐 집에 하나씩은 다 있다는 이런 음파 안마기 같은 거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 립밤 꼭 발라주세요. 립밤 입술에 각질이 또 없어야지 립 메이크업 매끈매끈 예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이건 너무 뻔하디 뻔한 상식이죠. 그리고 자 여기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수부지 분들한테는 스킨푸드 판토테니 워터파슬리 사일런스 에센스 요거 추천해요. 요게 유수분 밸런스를 딱 맞춰주는 가벼운 제형에 흡수가 빠르고 보습력은 아주 괜찮은 메이크업 전에 너무 사용하기 좋은 그런 로션 제형의 스킨케어거든요. 요런 애들 발라주시면 여름에 너무 좋죠. 깔끔하면서 보습력 가볍지 않게 챙겨주실 수 있거든요. 저 같은 수부지 분들 이런 거 꼭 필수잖아. 알죠? 그리고 수분 앰플 같은 경우에는 웰라쥬의 리얼 히알루론이 블루 앰플, 저 이거 벌써 한 통 다 써가고 토리드 저분자 히알루론산 앰플, 이것도 제가 여름에 잘 사용하는 수분 앰플입니다. 일단은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 너무 덕지덕지 바르면 피부 베이스 자체가 덕지덕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수분만 딱 깔끔하게 뿌려주시고 피부결 방향대로 먹여주신 다음에 우리 집에 굴러다니는 스펀지 같은 거 있죠? 꼭 집에 안 굴러다녀도 돼요. 네. 요런 걸로 흡수를 한번 시켜주세요. 겉에 막 남아 돌지 않게, 베이스 뭉치지 않게. 그리고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는요, 여름이라고 젤 크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여름에도 오히려 막 너무 더 건조해지는 스타일. 공감하시는 분 없나요? 저는 여름에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지기 쉽단 말이야. 막 에어컨 바람 여기서 쐬는데 밖에 탁 나가면 그냥 후덥지근해서 햇빛한테 열받고 막 이러니까 솔직히 피부 컨디션이 엉망일 수밖에 없어. 겨울만큼이나. 그래서 크림도 꼭 챙겨주는 편인데 바이오더마 아토덤 피피밤 요거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사용하기 괜찮은 되직한 로션 제형의 크림이고요. 얘 딱 적혀져 있어. 탄탄한 베이스 피부를 완성해주는 고보습밤.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덕지덕지 바르면 안 돼. 여름에 지성분들은 나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도 요 겉 표면에 수분 보습감을 잘 안 먹여주면 베이스가 막 뜨는 스타일이라 이런 애들로 마무리를 해주거든요. 여름에 쓰기 나쁘지 않은 되직함이에요. 두 번째로 나는 진짜 수부지인데 무거운 건 또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합니다. 누텍스처의 밸런싱 크림. 요거는 산뜻한 젤 크림 제형인데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는 용도의 크림이에요. 베이스 지속력이
오래 가려면 유수분 밸런스 케어가 이미 잘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딱 요 세 단계로 마무리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 단계에서도 똑같이 옆에 있던 스펀지로 이렇게 흡수시켜 주시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바로 베이스 넘어갈게요. 자, 저는 수부지 위주로 일단은 설명을 해볼게요. 정말 나는 거의 피부가 산유국이다 싶은 그런 지성분들에게는 안 맞을 프라이머일 수 있어요. 에스쁘아의 피치 스킨 피팅 베이스 올뉴고요. 요거는 바비 브라운 프라이머 플러스 프로텍션입니다. 제가 얘네 둘은 정말 몇 년째 추천하고 있죠? 프라이머로. 여름에 스킨케어고 뭐 선크림이고 막 프라이머 베이스 다 올리기에 너무 무겁고 또 그렇게 하면 베이스 금방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선크림도 챙겨야 되고 이거 오늘 지속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라서 프라이머도 챙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 사용하는 애들이 얘네 딱 두 개입니다. 얘네 둘 다 자외선 차단력이 좀 우수한 편에 속하는 프라이머고요. 얘는 톤업 기능이 있고 얘는 톤업 기능 없어요. 근데 둘 다 수부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얘는 에스쁘아예요. 살짝 복숭아빛 톤업이 되고 얘는 바비 브라운인데 얘가 조금 더 쫀득쫀득한 느낌으로 발려요. 근데 얘는 대신 톤업이 안 돼. 건성한테 추천을 할게요. 잠깐만 미우들 잠깐만 냅다 이거 얼굴에 바르고 스펀지로 반반반 두들길 줄 알았죠?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얘네 프라이머들도 균일하게 발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피부 제일 건조하고 넓은 면적에 발라요 얘네는. 그리고 이렇게 스펀지로 두들겨 주시면 되는데 요때 정말 나는 피부에 딱 풀처럼 베이스를 달라붙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픽서를 탁탁탁 스펀지에 뿌려서 픽서 뿌린 스펀지로 팡팡팡팡 두들겨 퍼발라 주시는 거예요. 프라이머를 얇게 도포해놨기 때문에 아주 잘 쫀쫀하게 잘 펴발라지고요. 베이스가 뭉칠 일이 전혀 없겠죠? 눈가에는 되도록이면 프라이머 안 바르는 거 추천해요. 눈가 너무 얇아. 프라이머를 감당하기에는. 그리고 이제 저같이 복합성이신 분들은 여기 나비존 유분크 암당이 안 돼요. 메이크업 5시간 후 내 얼굴을 햇빛 밑에서 자연광 밑에서 봤을 때 아니 뭐야 이렇게 되는 거 공감하시죠? 화장 다 지워버리고 싶구만. 그래서 이런 프라이머 필수거든요. 이건 메리소드 프라이머예요. 실리콘 프라이머를 아주 소량 묻혀서 진짜 조금 이렇게 조금 발라야 돼요. 이런 거는 모공을 일단 틀어막습니다. 모공놈들 다 틀어막아. 이런 프라이머 발라주고 스펀지로 꼭 이렇게 두들겨 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더샘 컨실팟이고요. 살몬 컬러 선택해가지고 일단 다크서클 잡습니다. 아무도 내 다크서클을 알아서는 안 돼. 이렇게 해주시면은 조금 피부가 아까보다 좀 깔끔해 보이죠? 자, 이제 대망의 베이스를 올릴 건데 뭐 요즘은 여러분들 사실 파운데이션보다 쿠션 많이 사용하잖아요. 난 다 알아. 물론 파운데이션 사용하시는 미우들도 있겠지. 하지만 요즘은 그래도 쿠션이 좀 대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쿠션 위주로 쫙 리스트를 뽑아왔죠. 제가 요즘 쿠션은 그 수정 화장용들은 따로 있는데 요거 3개 추천해 보도록 할게요. V&A 롱웨어 쿠션 파운데이션 매트. 이번 여름 한정 데님 에디션이라 이런 모양이지 원래는 다 하얀색인 쿠션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에스쁘아 뉴클래스. 이거 너무너무 제가 추천을 했죠. 이거는 라네즈 네오 쿠션 매트.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사용할 거예요? 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제가 피부 타입별로 빠르게 추천하고 넘어가 드릴게요. 리뉴얼된 라네즈의 네오 매트 쿠션은 수부지 그리고 지속력이 너무 중요한 건성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요거는 진짜 지복합성 분들 그리고 수부지 분들. 그리고 얘는 진짜 딱 수부지 분들. 나는 그리고 피부 편도 중요한데 아 지속력도 진짜로 놓칠 수가 없다는 건성들. 근데 악건성들도 스킨케어만 잘해준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오늘 요 라네즈의 네오 쿠션 매트를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쇼츠에서도 이 쿠션 사용한 거거든요. 자, 이때 여러분 얼굴에 픽서를 살짝 뿌려요. 진짜 막 흥건하면 안 돼. 막 물 뚝뚝 떨어지면 안 됩니다. 워터파크 개장하지 마시고 요 위에다가 한번 얇게 까는 거예요. 베이스는 정말 픽서 잘 활용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베이스에 발라주니까 완전 깐달걀 됐죠? 바로 됐다. 파우더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눈두덩이 부분은 하지 말고 있어봐. 기다려 미우들. 일단은 이마 부분 다크서클 부분 요 나비존 부분까지만 유분기 없애주고 그 다음에 너무 지겹겠지만 또 픽서 뿌리는 거예요. 진짜 오래 갈 거야. 자, 이때 이제 아이프라이머를 발라주실 건데 그냥 기본 아이프라이머가 아니라 자빈드 서울의 아이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요거는 컬러가 있어요. 이렇게 페일로즈 컬러인데 딱 핑크 메이크업하기 좋은 컬러거든요. 이 프라이머 자체가 컬러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발색이 순수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눈두덩이의 칙칙함도 잡고 발라줬을 때 이렇게 살짝 핑크빛이 도는 게 이뻐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눈두덩이랑 눈 아래 애교살에 칠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 컬러그램 올인원 애교살 메이커 울먹 컬러로 눈 밑 애교살 라인에 저는 이렇게 그려주는 편이거든요. 이게 쿨톤 분들한테 진짜 효과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 쿨톤 분들 꼭 이런 플럼 컬러로 이렇게 애교살 라인 살짝 잡잖아? 그러면 그 음영 컬러로 잡는 것보다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고 애교살이 빡 살아난다? 자, 이제 여러분 쉐이딩을 할 건데 쉐이딩 할 때 진짜 쉐딩이 오래가는 방법은 파우더 바르기 전에 스틱 쉐딩으로 쫙 선에 그어놓고 그 다음에 가루 쉐딩으로 코팅하는 방법이 최고예요. 오늘은 그냥 가루 쉐딩으로 해줄게요. 왠지 아세요? 스틱 쉐딩 단계를 까먹어버렸거든. 나 요즘은 이렇게 코끝을 아예 잘라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코 쉐딩 해줬으면은 지금 뜬금없이 한번 잡티 커버도 해볼게요. 잡티 커버는 넓게 분포가 돼 있는 트러블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리퀴드 컨실러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베이스 단계에서 저 같은 경우엔 어느 정도 기미나 주근깨는 쿠션으로 가려지고 중간중간 튀어나온 이놈의 여드름들은 파우더 해준 다음에 팟 컨실러 사용하거든요. 파우더 다 해주고 그 위에다가 팟 컨실러를 요런 브러쉬로 콕콕콕콕 여드름을 이렇게 가려주시면 됩니다. 팟컨실러는 사실 이렇게 파우더 좀 해준 다음에 유분기가 싹 걷히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콕콕콕 박아주는 게 지속력이 좋더라고요. 턱 쉐딩은 조금 이따가 할 거고 이제 그냥 아이 메이크업 쭉쭉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솔리카올리카 스트로베리 크림이라는 섀도우가 필요해요. 요거는 약간 이렇게 뽀얀 핑크 컬러인데요. 제가 예전부터 추천했던 요 에이블랙 팔레트 유물 같죠? 네, 많이 썼단 소리예요. 에이블랙 팔레트 플리즈 핑크 요 팔레트의 요 컬러랑 비슷한 느낌. 눈두덩이 살짝 뽀얗게 살려주는 그런 컬러거든요. 한번 싹 덮어주세요, 섀도우를. 애교살에요. 아직 가루 섀도우 올리지 말고 이거 사용해야 돼요. 디어에이의 슬림 팁 큐트 아이즈 메이크업 핑크 튤립. 정말 뽀얀 발레리나 핑크 컬러의 컨실러 펜슬이고요. 얘가 딱 핑크 메이크업 할 때 눈 애교살 라인에 사용하기 좋은 컨실러예요. 속눈썹 라인 착 착색된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살짝 한 번 더 커버하면서 이렇게 애교살 뽀용 살려놓기 너무 좋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아까 그 섀도우 그대로 슉 깔아주시는 거예요, 이제야. 저는 이런 방법으로 요즘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팔레트 나옵니다. 민망해, 가려라. 자, 죄송해요. 이거 어디 갔죠? Where? 암튼 키보에 요 섀도우를 사용할 건데 요 컬러나 요 컬러 음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컬러 방금 보여드린 키보 팔레트 2호가 쿨톤 팔레트라고는 하는데 뉴트럴한 계열인 것 같거든요. 진짜 쿨톤들한테는 너무 조금 웜한 느낌이고 웜들한테는 조금 쿨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뉴트럴 톤들이 되게 잘 맞는 스타일이라 저는 요즘 이렇게 눈 뒤쪽 많이 넓히거든요. 눈 뒤쪽을 막 넓게 음영을 가져간다기보다는 눈 뒤쪽을 확장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눈두덩이에 저는 펄 섀도우 깔아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쇼츠에서 보여드린 페스티벌 메이크업에서는 사실 요 컬러 썼었어요. 글라뷰엔 미드나잇 핑크 이런 컬러인데 너무 이쁘죠? 근데 데일리로 쓰기에는 조금 과할 수 있는 느낌? 그날은 나름 페스티벌 간다고 막 진하게 발랐거든요. 살짝 포인트 컬러 느낌만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눈 언더 애교살 메이크업 할 건데 이거 지속력 미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물로 흥건하게 비벼대지 않는 이상 어쨌든 엄청나게 오래가는 지성분들에게도 꽤나 오래 버틸 수 있는 애교살 메이크업 방법인데요. 먼저 저는 애교살에 노베브 아이스틱을 탁 깔아줍니다. 먼저 이렇게 노베브 에브리띵 컬러를 싹 깐 다음에 근데 얘가 아무래도 이렇게 찐득거리는 스틱 섀도우잖아요. 요 위에다가 요거 사용했거든요. 클리오에서 예전에 나왔던 프리즘 에어 섀도우 스파클링 베이비 핑크예요. 근데 이거 네이버에 검색하면 구매할 수 있더라고. 이거 단종 왜 시켰을까? 이 섀도우는 밀착력이 진짜 좋은 그런 펄 핑크 섀도우인데 요런 섀도우거든요. 이걸 에브리띵 위에다가 이렇게 샥 코팅해주듯이 깔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노베브의 아이라이너를 사용할게요. 노베브의 아이라이너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심이 얇고 지속력이 너무 좋아서 괜찮더라고요.
요즘 라인 진짜 얇게 그리거든요. 속눈썹 붙이니까 라인감을 너무 두껍게 잡으면은 뭔가 눈매가 답답해 보이는 것 같아서 라인감만 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끝에 음영은 아이라인 두께보다 조금 두꺼운 느낌으로 이렇게 빼는 편이에요. 그래야 눈 뒤 길이가 탁 넓어지더라고요. 저는 요즘 그냥 이 눈 뒤쪽 위주로 음영을 쌓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눈 음영 다 넣어줬어요. 이제 저는 속눈썹을 붙일 겁니다. 제가 또 속눈썹 없이 못 사는 사람이잖아요. 먼저 뷰러를 꼼꼼하게 합니다. 뷰러를 꼼꼼하게 하고 마스카라를 해주시는 분들은 마스카라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속눈썹을 붙일 거잖아요. 일단 속눈썹 붙이기 전에 뷰러 작업은 필수거든요. 아무리 없어도. 자, 여기서 꿀팁은 속눈썹 고데기 사용하시면 이거 진짜 속눈썹 컬링 오래 가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전원 누르고 그러니까 얘가 깜빡여요. 이렇게 깜빡입니다. 네, 저보고 감히 기다리라고 합니다. 애간장을 왜 이렇게 태우는 거야 자기야. 얘가 이렇게 애간장을 태우다 보면 멈출 때가 있어. 숨어있는 젓가락 두 개를 꼭 비장하게 꺼내주세요. 그래야지 맛깔나거든요. 요런 애들이 나와요. 이거 아헤브 거예요. 얘네가 아까 안에서 까박까박거리면서 달궈진 거거든요. 그래서 고데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뷰러 해주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마스카라 한 날에는 마스카라 하고 나서 뭉친 부분 풀어주면서 가닥가닥 다시 올려줄 때 사용하고 그리고 속눈썹 쳐준 다음에 한 번 더 사용할 때도 있거든요. 제가 요즘 너무너무너무 잘 쓰는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한 번만 제 속눈썹에 컬링을 하고 그 다음에 속눈썹 붙여주도록 할게요. 코링코 톡톡하라 W 속눈썹이랑 톡톡하라 필터 속눈썹 블랙 이거 두 개 믹스해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셀카 찍을 때도 이렇게 이 두 조합 잘 믹스해서 쓰거든요. 또 이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 W 속눈썹 총총 붙여주고 그 옆에다 번갈아서 필터 속눈썹 이 옆에다가 또 이렇게 W 속눈썹 붙여서 진짜 번갈아서 쫙 붙여주시면 돼요. 이 속눈썹이 진짜 외모 성숙이 착 만들어주는데 한번 깼다니까. 자, 이렇게 속눈썹 다 붙였고요. 눈 밑트임 끝판왕 아이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디칸의 올 워터프루프 펜슬이고 뿔그리 밀크티 컬러예요. 점막에만 눈 밑에 쫙 그어주는 거거든요. 눈동자 끝지점에서 일자로 살짝 쓱 빼는 거예요. 이건 근데 너무 뻔하죠? 제가 항상 하는 방법이라가지고. 오, 약간 립트임이 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진해진 것 같아요 하면은 연한 음영 컬러들 있죠? 연한 음영 컬러들로 풀어주면은 라인감이 살짝 묻히면서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애교살은 컬러로 아까 그 플럼 라이너 바른 걸 이렇게 좀 풀어줍니다. 저 요즘 언더 속눈썹 없이 또 못 살거든요. 이 화장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아시겠죠? 톡카라 필터 속눈썹 언더 블랙 6-7mm랑 7-8mm 둘 다 골고루 사용을 할 거고 여러분 무조건 풀은 듀오풀 쓰세요. 이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언더 속눈썹 붙이는 게 안 어울린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눈 모양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아님 본인이 너무 각도를 잘못 맞춰서 애나벨처럼 보이게 붙여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살짝 이렇게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딱 쓰도록 이렇게 붙여줘야지 애나벨 느낌이 안 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띄엄띄엄 붙여주시면 됩니다. 눈 맨 끝에 붙이는 속눈썹은 딱 이렇게 점막에 가깝게 붙이는 게 아니라 살짝 띄어서 너무 꽉 막혀 붙이면 눈이 꼬막 눈처럼 돼. 자, 이렇게 언더 속눈썹 다 붙였습니다. 다 여섯 개 정도 붙이면 되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눈꼬리. 저는 요즘 눈꼬리도 되게 얇게 그려요. 꼬리 얇게 그리는 게 좀 더 눈매가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자, 이제 글리터를 해줄 건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글리터가 이거예요. 디어 달리아 글리터. 이것도 그 페스티벌 쇼츠에서 썼던 글리터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디어 달리아에서 한정판으로 나왔던 핑크빛 글리터인데 막 알이 굵직굵직한 것도 아니고 진짜 영롱영롱한 컬러감 확실한 그런 글리터거든요. 근데 이거를 브러쉬에 픽서를 묻혀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왕 글리터들이 아주 오랫동안 붙어있더라고. 눈 동공 밑에다가 살짝 빛나게 깔아주고 눈두덩이에도 이런 왕 글리터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눈 전체 애교살에 막 그리는 게 아니라 눈 떴을 때 보이는 요 부위에 콕콕 찍고 눈 동공 밑에 콕콕 찍는 게 매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합니다.
블러셔는 크림 블러셔 바르고 그 위에 파우더 타입 블러셔를 발라주면 블러셔가 진짜 오래 가거든요. 먼저 크림 블러셔 사용할게요. 요거 똑같이 그 쇼츠에서도 보여드렸던 블러셔 방법인데 먼저 요 네케르의 크림 블러셔 라벤더 컬러를 저는 꼭 발라줍니다. 이렇게 이게 동동 뜨지도 않고 이렇게 막 펴바르면 핑크빛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웜톤한테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웜톤 분들은 아마도 네케르 블러셔를 탐내하신다면 이 호수 중에 케이라 핑크라고 있습니다. 그 핑크 컬러 한번 살펴보세요. 디올을 나와줍니다. 디올 블러셔가 이렇게 보면 되게 엄해요, 여러분. 아이고 저런 걸 어떻게 써? 아이고 많이나 이런 느낌인데 피부에 올라가면 이렇게 쿨핑으로 발색은 안 되고 딱 피부 톤에 맞게 뭔가 물들듯이 예쁘게 발색되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부담스럽게 약간 아이돌 마냥 뾰로롱 하는 느낌이 싫으시다면 롬앤의 블루베리 칩 있어요. 블루베리 칩 사용해줘도 괜찮더라고요, 이 위에다가. 자, 이제 하이라이터 차례인데요. 하이라이터는 디어르 요거 사용할 건데 요것도 아주 죽었습니다. 예, 장례식 빨리 치러주세요. 네, 전 어차피 여기서 이 컬러랑 이 컬러 사용하거든요. 요 컬러를 야마리에 광대 부분에 샥 바르면 이거 봐. 이러고 페스티벌 갔는데 사진이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 요렇게 뺨아리에 샥 바르고 인생 네컷을 찍었는데 인생 네컷에서 제 여기 광대 라인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약간 AI 느낌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눈 앞머리에 알지 또 우리 느낌 알잖아. 눈 앞머리에 또 요렇게 라이팅을 해주셔야지 막가리가 나거든요. 자, 이제 립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립 메이크업은 노베브 립펜슬 사용할게요. 제가 지속력 끝판왕 립펜슬이라고 계속 추천하는 아이템이고 얘는 진짜 안 지워집니다. 얘는 진짜 찐이야. 지속력 이렇게 좋은 립펜슬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야 돼요. 투쿨포스쿨의 로지듀 있죠? 요걸 위에다 살짝 덮거든요? 살짝 그 노베브가 가지고 있는 제형 때문에 로지듀가 찰싹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이 립 라인이 진짜 오래가고 조금 동동 뜨는 느낌이 좀 덜해집니다. 클리오의 피치베베 컬러 사용을 해볼게요, 오늘은. 이 컬러가 제가 깔아놓은 립 라이너 컬러랑 잘 융화가 되거든요? 위에다가 3CE의 핑크 구아바. 처음에는 워터 제형으로 발리다가 입술에 탁 달라붙는 틴트들 있죠. 이런 제형의 틴트들이 좀 지속력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 글로시 립까지 샥 발라주면 완벽하게 오래가는 립 완성. 이렇게 해주면 대강 완성됐고 이제 눈썹 그리면 되거든요. 그냥 눈썹은요 요즘 눈썹선을 강하게 안 그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둥글게 이렇게 빼주고 제 머리톤보다 반톤 연하게 그리거든요. 여러분 꼭꼭꼭 이런 쉐딩 컬러들로 코팅해주듯이 메꿔주세요. 그래야지 좀 지속력 오래가는 것 같고요. 눈썹이 특히 이 앞머리 부분이 제가 제일 잘 지워지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블렌딩하면서 쉐딩 컬러로 메꿔주는 거죠. 그리고 꼭 요 브로우 펜슬로 톤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톤을 딱 맞춰줘야 돼요. 에스쁘아 요 브로우 펜슬 베이지 컬러거든요, 이거? 눈썹 톤업하기 너무 좋아요. 딱 그냥 컨실러 안 섞어도 톤업이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메이크업 마무리 다 했으면 요 단계에서 눈만 딱 가리고 픽서를 이렇게 X자로 뿌려주시면 메이크업 정말 오래 갑니다. 아무튼 요렇게 해서 제 메이크업 진짜로 끝났고 제 메이크업 영상도 지금 끝났어요. 오늘 메이크업에서 마음에 드는 구석머리 하나라도 계셨다면 그래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뭔가 다른 메이크업을 원하신다면 댓글로도 달아주세요.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에도 또 봐요. 모두들 오늘 메이크업으로 얼굴에 형광등 탁 켜보자고요. 안녕.